이 컴퓨터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약 5개월 전에 제가 수리를 했던 컴퓨터입니다. 영상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 당근에서 구입한 컴퓨터인데 수리 한달 걸린 거 오늘 입고가 됐습니다. 그때랑 같은 증상은 아니고요. 다른 증상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역시 한번 속을 썩인 컴퓨터는 계속 썩이는 것 같아요. 제가 쿨러는 빼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증상은 똑같아요. 켜볼게요. 증상이 어떤 거 보세요. 요거 도는 거는 지금 컴퓨터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전기만 꽂아도 지금 도는 거예요. 원래 증상이 아닌데. 원래 증상은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이거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아, 이거예요. 이 증상. 제가 전원을 딱 누르잖아요. 이지 디버그에 CPU불이 들어왔다 그냥 바로 탁 꺼져요. 이걸 잡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CPU는 먼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CPU를 바꿔도 증상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파워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보드가 문제가 되면은 좀 골치 아픈 게이 보드가 직구로 구입한 보드라서 보드가 만약 고장이면은 교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 파워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파워 바꿔보고 드러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증상입니다. 요거는 증상이 바로 나와서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저번에는 한달 걸렸는데 한달 걸린 것도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지금 메인보드 전원하고 CPU 전원만 꽂았고요. 이지디비가 부팅으로 넘어갔어요. 꺼져버렸어. 내가 안 꽂는데 파워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뜯어서 단독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또 뜯어야 돼, 이 컴퓨터. 죽겠구만. 이 상태에서 동일한 증상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나왔다. 컴퓨터 켜졌어요. 화면 나와버렸네. 이러면 곤란해. 그래, 메인보드가 아니면 다행인 거지. 어차피 이거 메인보드가 직구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고장나면 답이 없거든요. 원래 그래픽 카드로도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지금 파워로 가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누드 테스트 했을 때 기존 파워도 될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어떻게 되냐? 케이스를 바꿔야 되냐? 파워도 직구는 아니겠지? 수입자 맥스 엘리트라고 써 있네요. 켜진다. 부팅된다. 아, 이거 재조립 해야 될것 같아. 조립이 뭐가 잘못됐나 봐. 이제 이거 하나하나 해봐야 돼. 일단 주요 부품들이 다 정상이면 뭐 그나마 그건 괜찮은 거니까. 전기를 꽂았을 때 팬이 작동하는 게 쇼트 때문이었나 봐. 일단 해결은 됐어. 이것만 살아있으면 해결은 된 거지. 이게 제일 비싼 거니까.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까딱까딱 해볼게요. 혹시 5V를 역배를 했나? 연결됐고. 헷갈려, 헷갈려. 역배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제가 연결한 게 수냉 쿨러만 연결했고요. 프론트 선하고 전원만 연결했습니다. 5V RGB 연결 안 했고요. 대기 전력 들어오는 증상은 없어요, 지금. 아, 켜진다. 그러면 이제 프론트 쪽 배선 문제는 아니죠. 지금 연결 안한 거는 시스템 팬하고 수냉쿨 5V 연결 안 했거든요.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팬 도는 증상이 없어요. 화면 들어왔습니다. 수냉쿨 5V밖에 지금 제가 안 꽂은 게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했는데도 되면은 어떡하냐? 아, 요거다. 얘를 꽂으니까 이게 돈다. 이 5V가 Y자니까 연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전기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5V는 잘못 꽂으면 그냥 불이 안 들어오거나 하거든요. 연결을 잘못한 건지 단자 자체가 고장인 건지 알고 보면 진짜 간단한 건데 원인이. 손 빼봤으면 바로 아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한번 고치고 나면 현타입니다, 현타. 연결이 잘못된 걸로 보이진 않아요? 잠깐. 두 개를 다 꽂아서 그런가? 이거를 연결을 안 하는 게 아닐까요? 펌프 전원을 얘로 갖고 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 모델도 그런 모델인지 확인해 볼게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메인보드 5V 싱크 ARG 미사용 시 SATA 커넥터 연결합니다. 이거 연결해놔서 그런가 봐. 메인보드 5V 싱크 ARG 사용 시 SATA 파워 커넥터를 연결하지 마세요. 야,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사용했지? 조립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죠. 당근에서 샀는데. 컴퓨터는 항상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그걸 찾아가는 게 어려운 거고, 운이 좋으면 빨리 찾는 거고, 이렇게 멍청하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조립이 중요한 거예요. 조립이 쉽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립을 그자치 하면 처음에는 작동이 잘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역시 조립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